포항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해양장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양장비시험평가원과 용안서퍼비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장비시험평가원은 시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시험평가선 건조와 함께 1,000제곱미터 규모로 영일만 3일만 산업단지의 지상 3층으로 건립됩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중 로봇, 수중 드론 등 다양한 해양 장비와 해양 기자재를 선박에 싣고 바다에서 직접 장비의 성능을 시험 평가하여 해양 장비의 국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안 서퍼비치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상 2층의 해양 레저 시설과 전광판, 쉼터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 포항 메이어스컵 서핑 챔피언십이 용알리 해변에서 개최되는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서핑의 최적지로 알려진 용알리 해변에 서핑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초로 시 해양산업과장은 올해 착공하는 해양장비시험평가원 용안 서퍼비치 건립을 기반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해양 레저 관광 사업의 메카 포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